우리야모로스도 조직위원회는 한반도 각 지역의 독창성을 살리고 문화복지 수준을 높여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공평하게 즐기고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2014년 3월 27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재단 창립에 이어서 다년간 연구해온 해외 문화수도 사례와 한국 지역 문화의 특성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2014년 6월 18일에 창립 세미나를 열고 문화수도 사업의 비전과 전략과 추진 시스템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 사업을 자문하고 선정작업을 주관할 선정위원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조직위원회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문화수도 사업의 상징으로서 문화수도 사업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외김차는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3년 동안은 준비기간이 촉박함을 고려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도시를 초대도시로 정해서 유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수원, 제주, 시흥 세 도시가 2016년에 문화수도 선정을 위한 협의 의향서를 제출하여 3월 12일에 초대위원회에서 2016년 문화수도 초대도시로 특정되었습니다. 이후 세 도시가 제출한 도시 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서 심층적인 자료 검토와 면접을 거쳐서 4월 15일에 선정위원회에서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하였고 후속으로 기본 협의를 거쳐서 마침내 선정 도시를 확정해서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수도 사업은 지자체장, 시의회, 공무원, 지역단체, 지역주민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같이 세우고 함께 실천해 가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 유치와 시행 준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욕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일 뿐더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내려는 실천 의지를 가장 비중 있게 살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선정 도시는 현재 문화적 인프라와 지역 문화 콘텐츠는 매우 취약한 편이나 지자체장과 공무원, 시의회 의장과 시민단체를 필두로 한 시민들, 즉 도시 구성원 전체가 단합하여 문화수도 유치에 열의를 보였으며 인근 5개 도시 지자체장들도 그 도시를 문화수도로 선정하기를 희망하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 서한을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의 멋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계획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시민들과 함께 이 도시를 문화도시의 전범이자 문화를 근거로 한 도시 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